공주 할머니의 가게가 있는 시장. 오늘은 왠지 조용한데? 늘 유쾌한 공주 할머니가 쉬는 날이니 며느리가 대신 가게를 보고 있다. 어머님이 일 있으시면 제가 대신 가게 나와가지고 가게 보죠. 작은 애 있기 전까지는 계속 가게 나왔는데 이제 작은 애 생기고 나서는 제가 집에 있죠, 거의. 애기 때문에. 근데 가게 몰라요. 다른 것도 사고 이래가지고. 예, 어머니. 어머니 그 앞에 저게 뭐지? 아이가 크면 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할 생각이라는 며느리. 하지만 공주 할머니만 찾는 손님들 때문에 잠깐 도와주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기 옷 여미는 그 핀에 아, 알았어요. 이거는 아, 가게 오신다고? 예, 알았어요. 여러모로 특별할 수밖에 없는 공주 시어머니.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분이다. 좀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같이 사니까 좀 자유가 좀 덜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뭐 따로 나가서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예, 뭐 따로 나가 산들 몇 년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지금은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요즘에는 안 하죠 지금. 좋아요 지금. 이거 원피스형 드레스를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할아버지 와이셔츠. 와이셔츠가 이거 카라가 날가가 못 입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못 입어. 난 다 그리 재활용해가지고 우선에 돈이 안 되기 좋고 그 없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없는 살림 꾸려나가다 맛집에다가 맞이에다 꾸려나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별로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고 알뜰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슥 버리는 거는 잘 내가 안 되더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 휴가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안 계시겠네. 엄마 달라고. 아, 왜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만드세요? 할아버지 잔소리 하시잖아요. 옷이 그래 많은데 또 뭔 옷을 만드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재봉틀을 꺼내놓고 공주 할머니만의 스타일이 살아있는 원피스를 만들 계획이다. 남들은 화려한 할머니를 보고 혹시 사치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도 하지만 여태껏 비싼 옷 한 벌 본인을 위해 사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안 싫어하셨지. 만들어 입을기에는 돈 안 들고 알뜰히 한다 싶었는데 옷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치마하고 브라우스하고 원피스하고 마구 치면 한 300불은 되지 싶은데 그게 내 눈치 보여가지고 집에 안 계실 때 못 입는 옷을 재활용하거나 옷감을 구입해 직접 만들어 입었던 할머니.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이젠 웬만한 디자이너 수준. 재단도 쓱싹쓱싹. 여기 단단히 되잖아요. 이렇게. 제법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할아버지의 낡은 와이셔츠를 본인만의 공주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할머니. 멋을 내는 것에도 할머니만의 철칙이 있단다. 사람들이 뭐 이 옷을 뭐 사 입으면 되지 뭐 그럼 뭐 때문에 저래 공상을 떠노 이라는데 나는 이게 참 재밌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옷은 시중에 없단 말이래요. 하찮은 거라도 그게 내 혼자 나만의 패션이라서 나는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옷 만들 때 제일 신나요. 새로운 걸 자꾸 창작하고
돌아가는 재봉틀처럼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공주 할머니는 아직도 마음만큼은 청춘. 그 시절 그대로의 패션 감각은 잊지 않으셨단다. 그렇게 할머니가 옷 만들기에 푹 빠져 있는 사이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말았다. 아이고. 뭐? 뭐 하는 거? 들깨부러 떼어놓. 또 뭐 만드는가? 예? 예? 당신 없을 때 큰일 나 그랬대. 아이고. 저 많은 건 뭐 하고 이건 뭐 또 뭐 만드는데? 아이고 참네. 아이고 들깨부러 떼어놓. 당신 없을 때 얼른 하라 그랬대 이만. 참. 아이고 참네. 그만큼 했으면 또 하고 또 하는가 그래? 당신 없을 때 얼른 해치우려 그랬는데 그만해 들깨부렸네. 이를 어쩌면 되노? 아니 5천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뭐 맨날 만들고 말하는 거. 그래도 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당신 와이사슨 난 와이사슨 듣고는 안 하는데. 아니 못 입는 거 카라 날가가 뭐 쓰는 거야. 카라 날가가 못 입어. 그게 내가 그래. 인지는 있는 것도 다 뭐 있네 이 사람아. 뭘 그래. 당신 없을 때 얼른 해치우라 그랬는데 그만 들깨버렸니. 이리 어쩌면. 있는 것도 다 뭐 입어. 경로당에 가서 갈게. 네. 발디딜 틈 없이 재봉틀에 옷감까지 늘어놓은 할머니를 뒤로하고 할아버지는 다시 나가고 마는데 할머니는 아예 마음 놓고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완성된 원피스. 일단 잘 맞는지 입어보는데 예쁘지요? 와 이래 예쁘잖아. 이렇게 이게 참 활동하기 편하거든요.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가 약간 한복 조그리색 디자인 같잖아. 외출복으로도 전혀 손색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입은 옷이 벌써 한가득. 하늘하늘 원피스에서부터 멋쟁이들의 벌른 소매 블라우스까지 색깔도 디자인도 다양한 특별한 옷들이 모두 할머니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왔어요. 어? 어, 옷 이쁘네. 이야. 세계에서 하나뿐인 거. 이쁘네. 세계에서 하나뿐이거든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예쁘지요? 잘 만들었네. 모습으로 하셨어 가지고. 아이고 이뻐. 제일 뭐 들고 어디 또 왔다. 이런 기분으로 만드는 거예요.